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직장인이 무려 27.3%에 이른다는 한 취업 포털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서 저희 PD수첩에서 직장 내 폭력 문제를 취재해보기로 했는데, 때마침 30대 회사원이 충격적인 제보를 해왔습니다. 자신이 회사 경영자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때마침 그 순간을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일부러 욕설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듣기가 거북하시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엎드려 받쳐. 이 회사가 거기 있어요? 아닙니다. 엎드렸네. 아니 그 장관은 몰라? 너희들이 회사를 우습게 한 거 아니야? 그니까 어? 안 그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우습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어? 네. 듣고 있지 않으니까 소름이 끼치고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김용윤 PD, 대체 어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반도체 분야의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부사장이 제보자인 주임을 폭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업체와 엎드려 뻗쳐 구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 내 폭행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쉬쉬하고 덮여버리기가 쉬운데요. 네. 이번 경우에는 폭행 조짐을 미리 눈치챈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녹취하면서 세상에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제보자는 폭행을 당한 후 낙향의 고향집에 머물고 있었다. 집안의 희망이었던 외동 아들이 직장에서 매를 맞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죠. 뭐 이런 일도 있나 싶은 게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어디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주었는데 찾아가서 어디 나도 한번 때려보라고 말하고도 싶었고 기가 막혔죠. 제보자 최 씨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한다. 지방에서 편입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최 씨는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딴 후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회사에도 잘 적응해 2년 만에 전사원이 투표로 뽑은 신바람 우수사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끼리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활기찼죠. 등산하면서도. 회사의 전망도 밝았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의 주요 장비를 국산화해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보유업체로 선정됐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한 주목받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엔지니어 최 씨에게 온종일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보시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 없습니다. 현장 청소. 낙엽 바닥 청소, 점심 먹고 화장실 청소, 복도 계단, 회사차 5대. 이런 식으로 제초 작업. 다음 날 또다시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최 씨가 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사단이 일어났다. 좀 있다가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너 유리 닦으려는데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 닦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겠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조카를 씨라고 부사장 조카를 그 사건 일주일 전에 입사를 시켰었거든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오니까 저를 두드려 패랍니다. 때려봐야 자기 손만 아프다면서 저를 두드려 패래요. 그리고 안 패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의자로 직접 저를 내려찍고 그리고 주먹과 발로 많이 난타를 했습니다. 음성 한번. 최 씨는 미리 준비했던 녹음기로 당시의 상황을 녹취했다. 나는 청소를 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청소. 저희 청소를 해야 됩니까? 넌 못 하고. 야, 얘 이거 잘못했다 할 때까지 손으로 패. 나 책임질 테니까. 내 손만 아프니까 네가 패.
아, 뭘 잘못했습니까? 개 새끼가 이걸 통과로 타고. 야, 이런 애를 백두산이라고 내보내? 이 새끼가 차장 앞에서도 전화한 거지. 여기가 이 앞방이야? 똑바로 앉아. 새끼가 이거 진짜 안방이야?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벽에 몰린 상태에서 손목으로 하고 구두발로 내려 찍혀서 머리도 찍히고요. 구두굽을 머리를 많이 찍혀서 이렇게 당했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등 있잖아요. 등을 또 발로 때려서 찍고 들어가죠. 완전히 그 진짜 개패듯이 맞습니다. 얼굴도 난타하고. 회사 측은 폭행의 원인이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있었던 최 씨의 미국 출장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 친구가 회사에서 업무 중에 이유 없이 구타당했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이 친구가 업무일지를 회사에도 부실하게 써서 보내고, 예를 들면은 예. 업무의 특이사항에다가 예. 중식을 적어놨어요.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반면 최 씨는 회사가 업무일지에 기록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너무 많아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근데 업무일지가 내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떤 직원이 하루에 콜라를 몇 잔 먹었냐 이런 내용까지 상세히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적으려면 출장지 가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장기간 소모적인 출장이 힘겨웠던 최 씨는 미국에 머물던 지난 5월 이메일로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귀국 후 재차 사의를 표명했는데 회사는 청소를 하라는 지시에 이어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엎드려 받쳐. 엎드려 받쳐. 이 회사가 머리터야? 아닙니다. 엎드렸면. 아니 이거 잘못한 거 몰라? 너희들이 회사를 우습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안 그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우습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어? 어? 아 새끼야, 반성해라고 써놨더니 뭐 부사장이 잘 썼다고 그래? 이 말도 잘 써갖고. 이건 아니다. 진짜 이러다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개패듯이 진짜 그렇게 개패듯이 맞는구나. 당시 현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 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여기 있는데요. 살려주세요. 언제 빨리 구해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부사장을 조사하지는 못했다. 여기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나와보시라고 쓰라고. 여기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 어디로 들어갈 생각 없습니까? 얘기는 했죠. 근데 냈는데 네. 말씀은 없으시니까. 아니 때린 거 맞으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내려서 알아서 해. 뭘 알아서 얘기하라는 거. 참 본인이 해놓고는 본인이 그 뭐야 구직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잠시 파출소 진짜 가겠다는데. 파출소로? 네. 통화 좀 하게 해줘. 부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좀. 아니 안 되지. 휴게실에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 전화번호 알려. 폭행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연행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다. 문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니고 시정장치 돼 있는 문이고 부사장 보고 이제
이거 어차피 동행해가지고 조사 때렸는지 여부 확인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경비실하고 그냥 그쪽 회사 직원들만 왔다 갔다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최 씨는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도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직장 내 폭행 사건은 보통 경찰이 일반 형법을 근거로 수사하지만 근로기준법 8조의 폭행금지 조항에 근거해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도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직장 내 폭행은 일반 시민들 간의 폭행에 의해서 상하 관계라든가 사용 종속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좀처럼 그 구제를 신청하지 않게 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 씨가 낸 진정을 취소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그 폭행에 대한 거는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진정을 올렸는데 포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라 그래서 포기 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예, 저희 사업장 폭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희 쪽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인터뷰 되면은 그때 제가 조사를 하든지 하겠다라고 그래서 되겠냐라고 제가 의향을 물었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직장 내 폭행 사건이 접수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거에 수사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이 직장 내 폭행인지 아닌지 판단을 경찰에 미룬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적용하는 게 법리상은 맞죠. 그걸 만약에 그냥 개별 폭행으로 봐가지고 형법에 적용하면 형법의 형량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도 반하자불벌죄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폭행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경찰 판단에 맡겨두면은 경찰들은 근로기준법 7조에 폭행금지 조항이 있는지 몰라요. 검사도 모를 거고 그게.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최 씨가 폭행 현장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또한 다른 직장 내 폭행 사건처럼 묻혔을 가능성이 컸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 없었다. 그러더니 녹취록이 있으니까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형과 같은 마음으로 때렸다. 제가 일을 너무 못했다는 얘기겠죠? 제 업무를 지시했는데 설령 씨가 이제 그 부분을 거부를 하니까 회장이 이제 사회적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폭행 사건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해고했다. 지시 불이행과 치료에 따른 근무지 이탈이 주요 이유였다. 취재진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지난주 수요일 부사장이 면담을 수락해 회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부사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가족끼리 네 명이 살아도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옆집 가서 얘기하는 게 올바른 정신받친 가족입니까? 신랑을 밖에 나가서 욕하고 지 마누라를 밖에 가서 욕하고 정신없는 친구죠. 그러면 나는 그래서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과 그에 따른 해고는 최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11월 예정으로 예식장까지 계약해두었던 결혼식도 무산됐다.
이건 어떻게 그 연기가 된 건가요? 취소가 된 건가요? 취소. 취소된 거예요. 네, 그때 오셔서 사정에서 저 취소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약 받았던 건 그대로 취소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니 헤어지자가 됐다고요? 별도예요. 같은 여러 번 사람이 자체예요. 계속 잡고 잡고 이러다가 못 잡았습니다. 왜 헤어지자 그랬던 거예요? 날짜는 잡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장모님 되실 분이 그랬더라고요. 직업이 없어서 싫다고. 제가 믿음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걸 얘기했거든요. 폭행당하고 나온 걸 얘기했더니 그런 모습이 제가 믿음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폭행을 당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최 씨는 다시 직장을 얻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은 PD,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은 이 직장 내 폭행 문제는 지금까지 그다지 부각되지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직장 내 폭행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직장인 4명 중에 1명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어떤 식으로 폭행을 당하죠? 예, 손이나 주먹으로 맞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서류 처리였습니다. 발길질, 멱살잡이, 따기를 맞는가 하면 재떨이에 맞았다는 사람도 9%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맞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 중 65%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네. 사귀고 막는데요. 24%가 직장을 그만뒀고 네. 반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단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후 해고까지 당한 한 젊은이가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사람은 25살의 이 씨.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일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직장 상사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맞았다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심정은 칼로 도려낸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정말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혼자 막 방에 있어서 울고 막 그 당시엔 그랬죠. 생각보다 그게 계속 떠올라요. 예, 예, 자꾸 떠오르고 끔찍하죠. 예, 가볍게 맞고 뭐 폭언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판국인데 부모님한테도 안 맞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17명 정도 있었는데 다 보는 앞에서 제 책상 의자를 발로 차더라고요. 세게. 그러더니 다시 한번 욕을 하더니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정말 세게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가격을 한 다음에 직장 상사는 이 씨를 자신의 자리로 데려가서 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다 관리해요. 월급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장 행세를 하죠. 거의 사무실에서 왕이라고 불러요. 왕. 뭐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죠? 폭언이죠. 뭐. 정말 심하게 너 죽어야 된다고 너 같은 새끼는 뭐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런 폭언이죠. 뭐. 가장 큰 굴욕은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이 상태에서 꿀밤과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내가 군대도 아니고 너 개돼지냐고 막 이러면서 예 사회 나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15분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학생도 아니고 나이도 25이면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굴욕은 굴욕대로 당한 후 해고됐다는 것이다. 이 씨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를 찾아가 봤다. 직장 상사는 그만한 일은 폭행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등장할 때 이렇게 친 거 갖고 지금 폭행을 하고 고발을 해갖고 지금 기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걸 갖고 얘가 무슨 직장 폭행이 야 경찰서 가자 그냥 나랑 어? 내 얼굴 봐봐 경찰서 가자 어? 그냥 그럼 난 내가 물어줄게 직장 폭행인 거고 등장할 때 때린 거 말고 또 다시 때린 거 없었나요?
그래서 일이 없죠. 뭐 여기가 무슨 카페 식당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때린 거 뭐 그래갖고 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을게요 그럼. 처벌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받는다고. 남자끼리 살면서 흥분하지 말고 잡아요. 참 진짜 내가 보기에 인생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전혀 엉뚱하고 공간처럼 이렇게 돌발적으로 막 치고 그러면 한두 번 가지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거를 체감할 수도 있고 어? 인생처럼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다독거려줄 수도 있는 거고. 무릎을 꿇린 것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사실이에요. 뭘 꿀어라고 했어요. 너 잘못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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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하였으나 잘못했으나 왜 쓰였지? 내가 그렇게 많이 봐줬는데 인간적으로 형동생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정을 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정이 약한 사람을 정이 약한 동생인데 내가 정을 줘가면서 동생처럼 감싸주고 뭐 잘못해도 다쳤다고 해서 편히 다 봐주고 뭐 다 해줬는데도 얘는 그 지금도 봐요. 이런 거 갖고 휴지처 다 갖고 말하고 얘는 사람 뒤통수만 치는 애라. 근데 무릎 꿇린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회사가 사원으로 일반 사원에서는 그래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씨를 나무랐다. 너 나 내가 그 등장 몇 대 이렇게 한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어? 그것 때문에 이래? 어? 그동안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 어? 너가 인간적으로 너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했으면. 나 얘기 잘 들어라. 응? 네가 이렇게 같이 와서 만약에 진짜로 억울했다. 어? 나중에 와서 술을 먹으면서 다시 얘기를 해. 너도 남자라는 말이다. 어? 내가 진짜 네 형한테서 얘기하는 거야. 남자는 이러면 안 돼. 남자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지금 무슨 말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어요? 민상수 그러시니까 좀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당 많이 방황한 데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때린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맞은 사람은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것이 직장 내 폭력이다. 지난 3월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박 씨를 만났다. 박 씨는 먼저 당시의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을 내놓았다. 다른 자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 구타 사건이 있은 뒤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씨가 근무하던 곳은 한 대학교의 부속 연구소. 연수회를 갔다가 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밖에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큼성큼 나오시더니 저를 대뜸 딱 붙들고 어제 왜 안 왔느냐, 3월 1일 날. 아버지 기일이라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대를 탁 치는 겁니다. 주먹. 그러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거기를 네가 왜 가냐. 그러니까 저는 그 맞았다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 기일에 갔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죠. 어떤 식으로 때렸나요? 이런 식으로 주먹으로 면상을 가격했고요. 나중에 무릎 이렇게 복부를. 박 씨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꾸로 본인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박 씨를 때렸다는 부소장을 만나봤다. 부소장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을 박 씨가 고쾌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남들로 애쓰고 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저도 참 당당해요. 좀 길게 보자. 10년만 나하고 이렇게 가자.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너도 나 도와주고 되지 않냐. 이야기하다 오는데 우는 거에서 좀 새끼 그런 거 가지고 질질 짜고 문다고. 그래서 너희 와. 너 이야 꽉 깨물어 있는 새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대 툭 때렸어요. 근데 그
판사님 말씀대로 한두 대 때린 정도였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한 대 때린다니까요? 한 대 때렸는데. 그 전까지 성실한테도 잘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 그걸로 진단서를 끊고, 대가치에도 당장 알려주시죠. 폭행 당시에 대한 진술도 달랐지만, 폭행 이후에 대한 때린 자와 맞은 자의 견해 차이는 더욱 컸다. 저보다 많게는 나이가 한 8살, 10살 차이 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맞는다는 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앞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때리지 말라는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정신과 얘기하고 뭐 하는 거니까 솔직히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좀 성실하신 분 같은데. 예, 성실한 분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호의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폭행은 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떤 특히 직장 상사한테 당할 때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어떤 자기의 무슨 밥벌이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막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고 대들지도 못했다든지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도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이 심해지면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한 것보다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크지만 드러내놓고 문제 삼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 씨도 후배가 보는 가운데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진짜 수치스럽죠. 같은 직원 늦게 들어온 저보다 입사가 늦으니까 후배 직원인데 직원 앞에서 이런 모습까지 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라는 회도 들고 그때 당한 수치심이나 모멸감은 며칠은 진짜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 씨는 한 병원의 영상의학과 직원. 부서장이 멱살을 잡고 뺨을 톡톡 때린 가벼운 폭행이었지만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한다. 그분이 흥분하셨는지 모니터를 이렇게 집어들고 이걸 그냥 확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내려놓고 안경 벗고 시계 벗고 가운 벗고 따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죠. 그러더니 이제 테이블을 건너두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시용을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멱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 올리고 그래서 제가 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꼬리치고 그랬더니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막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이러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병원에 계속 다니고 싶고 다닐 거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시라고. 지금 상황에서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예,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꽉 조아져서 제가 이렇게 뿌리쳐서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풀릴 정도로 잡고 있었으니까. 이 씨는 부서장의 폭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병원 측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사실은 때린 게 안 때린 게 아니고 운전자 거기 있던 사람도 얘기했고 부서장이 화가 나니까 이제 여기 자료실에 이렇게 있는데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엄청 화가 나니까 때리지 못하고 이게 들었던 것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쓴 안 풀리니까 이제 한번 멱살 잡았겠죠. 그럼 넥타이 풀리고 그러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왜도 뭐 그러냐고 이제 손가락질 했겠죠 해서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 틀면서 다다고요 이게. 문제를 제기한 후 피해자인 이 씨가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고 한다. 병원 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정도 갖고 뭐 진단도 안 나오고 멱살잡이 한 번 한 거 같고 고발하면은 누가 직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서장이 흘리고 다닌 얘기로 인해서 그 부분을 폄하시키고 그 피해자의 이제 이 우리 조합원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가해자인 부서장은 이 씨의 모교 지도 교수에게 졸업생을 데려가라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전화를 해서 뭐 주민들 데리고 가고 그런
해갖고 한강 했죠. 뭐 때문에 그러냐 하사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 노동조합은 부서장을 노동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진행 과정에서 뭐 그만 다니게 한다. 뭐 그리고 출신 학교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애 데려가라. 지금 졸업한 5년이나 됐는데 이런 식의 인신,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명예훼손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큰 폭행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거들어 힘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후배 사원이 선배의 폭행을 문제 삼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제 일단은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어떤 그 뭐 절박성이랄까요? 그 어떤 생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 이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직장 내 폭력을 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문제화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김용 PD,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다 귀한 자식에다가 든든한 남편, 아빠인데 직장에서 얻어맞고 그걸 속으로 사귀자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아직도 직장 내에서 폭행이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남자끼리라면 일하면서 치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폭행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보통은 약자인 후배가 회사 내 실권자에게 얻어맞기 마련인데요. 네. 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직장 내에 설 자리가 없고 네. 직장 내에서 해소하려고 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0, 50대 가장들이 근무하는 한 버스 회사. 폭언과 구타가 만연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일단 총무과장이 그날 당직했습니다. 당직자가 사무실에서 뭐 이리 좀 들어봐가 아니고 너 이리 좀 와봐 라는 식으로 부르길래 제깔에는 갈까 말까 사실 망설였는데 그래도 야간 당직자고 직장 상사고 해서 부르니까 부르길래 이제 들어갔더니만 대짜고짜 뭐 표현이 좀 어려울 만큼의 욕을 심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왜 욕을 하냐고 좋게 말을 하면 되지 그랬더니만 역사를 잡아가지고선 확 잡아당기면서 와이셔츠가 바지가 다 뜯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폭행을 했죠. 이날 최 씨는 관리자에게 떠밀려 버스 승강구에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40대 후반의 가장 최 씨. 폭행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폭행 이유는 뭐냐? 말도 안 되는 인상이 안 좋아서 제가 인상이 안 좋습니까? 인상이 안 좋아서 평상시에 인사도 잘 안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지목된 총무과장은 최 씨와 다투던 중 집에 가기 위해 가볍게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내보다 힘들고 키도 커요. 체격도 좋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쳤어요. 두키니까 뒤로 일을 가다가 버스에 주저앉아서. 툭 밀었을 뿐이라는 당사자. 사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한번 전 기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폭언 폭행하고 그 가만히 요즘 근로자가 왕이에요. 요즘은요. 우리 총무과장이 밤에 당직하다가 보니까 와서 이제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좀 제발 좀. 너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옆에 다른 직원들도 여기 같은 기사나 이 회사의 종업원들이 봤다 이게. 절대 손 안 댔습니다 말이야. 사장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현장을 목격했다는 직원들을 내세웠다. 이리 하다니까 그래서 가네요. 심세라 이렇게 앉아버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폭행이라고 그러면 과장된 얘기. 총무니까 슬쩍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앉았어. 주저앉았어. 이번에 지가. 절대 뭐 여기 단 적도 없어 그냥. 지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최 씨 스스로 주저앉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에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내가 조사는 했어요. 누구누구에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 했더니
아이고 지부장님 손도 안 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래 그래서 그냥 그건 엉까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말했죠. 너 인생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하고 요 회사 들어오는 자리에서 손가락질 했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폭행이다 뭐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증인들도 다 있답니다. 조합원한테도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진 않죠. 네. 왜 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는 만하죠. 노조마저도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냈다. 그런데 최 씨가 고소하자 툭 쳤을 뿐이라던 총무과장도 최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최 씨는 맞고소를 통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분이 애지간지만 와서 아주 미안하다는 얘기를 나도 한마디 했으면 만만하게 이렇게 풀고 싶었는데 그분이 전혀 그런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얻어맞은 제가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웃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폭행은 증인이 없으면 일방적인 폭행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은 막기 위해서 역사를 잡지만 법으로 가면 이건 쌍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폭행이 지금 사측에서 비일비재하고. 또 한 명의 기사가 회사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0대의 정 씨였다. 정 씨는 틀니를 보여주었다. 사고를 당해 아랫니가 3개뿐이었는데 회사 간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그 중 2개를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정 씨는 반말을 하는 회사 간부에게 따지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그러길래 내가 너 친구냐 그랬어요. 내가 당신 친구냐. 반말 칠지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친구냐니까 이 새끼가 그러니까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나와서 나를 질질 개 걸레짝 끌듯이 끌고 나간 거예요. 정 씨는 사무실 옆에 골방으로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구 주먹으로 가슴 손바닥으로 가슴 패기를 치고 볼때기를 치고 그러다가 의자로 내리치고 의자로 내리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나왔다? 그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친 게 이 손목이 밑에 지금 보면 위에 이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얻어맞고도 오히려 회사 생활에 지장이 올 것을 우려했던 정 씨는 고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잘 못 쓰는 집 사람은 고맙는 사람이 어디 구슬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고 살자고 참고 살자 그렇죠 먹구멍이 포도 차이라다 보니까 그러게 된 거죠 때리고 그런 건 또 안 되는 거죠 때리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사님들은 뭐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기사는 어떻게 때리니까? 때리면 가만히 있으니까. 아직 고소할 거 소화기는데 내가 때려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고소를 안 한 게 지금 보면은 엄청난 완전 바보 멍청이가 된 거죠. 그런데 쉽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일단 넘어가고 나니까 완전 야, 아니 이제 끝났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가서는 아예 뭐 말할 생각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예요? 말 해도 소용없지. 말 안 하는 건 알지. 이런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알지도 못한다고. 미리 얘기하지 이러고 그러는 사람들인데요. 폭행 피해자들은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었다. 노조의 지도자는 18년째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씨였다. 금년 임기가 18년 차입니다. 18년째 지금 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36년 하신 분도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제 1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한 10분 이상 있습니다. 시내버스. 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오래 할 수도 있고 덕이 부족하면 바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지부장으로 재임한 지난 18년 동안
노사 분규가 한 건도 없었다고 내세웠다. 사장도 노조와의 관계가 원활하다며 만족해했다. 노동조합 대학이가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뭐 조금 임금도 적었고 단체협약이나 뭐든지 우리가 무슨 시비거리가 없어요. 뭐 할 얘기 있으면 와서 얘기해서 대화해서 소노사협에서 다 얘기를 하고. 조합원 입장에서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필을 해달라. 예, 예. 회사에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 지부장이시니까. 자, 부처님 말씀대로 좋은 얘기죠.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안 맞는 거를 맞는 걸로 해주다면 애들 엉아리 하듯이 그런 모양새도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으면 양심껏 살아온 사람이니까 내 조합원이 잘못했다. 그건 네가 잘못했다. 삼자내면 시켜서 네가 사과해라.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무조건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농담삼아서 우리가 조합이 아니고 농익관이 뭐 그런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고 있죠. 지부장은 이 회사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말 제가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오픈해놓고 지부장 사무실 열어놓고 이거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글까지 써붙여놨는데도 아무나 열어서 꺼내먹고 다 합니다. 이게 민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부장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아이고, 조합장이면 뭐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가지고 책상 맞고 하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손을 찌면서 내 얼굴 오른쪽에 여기 이만큼 조금 찢어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예. 고 씨는 지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조합원이 있거든요. 없습니다. 누구라고 해요? 내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뭐 없어요. 전혀 그렇게 네. 조합원을 폭행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럼요. 그냥 열받아서 같이 치고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그런 건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거는 뭐 같이 치고받고 했으니까 딱 한 번이야 그거는. 그래도 지부장님이 이게 제가 신입니까? 거짓을 아닌 것을 기라고 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물분 터지는데. 회사에서 당하는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한 고 씨는 녹취기를 구입해 폭언을 채집하기에 이르렀다. 이 녹취 내용은 회사의 안전관리 부장이 고 씨에게 한 폭언이다. 눈이나 똑바로 하고 엄마. X가 일 끝나고 다시 말해. 저 수상한테 뭐가 이러고 엄마 눈이나 똑바로 이 새끼야. 근데 욕은 하지 마요. 왜 엄마 한 번 더 어때? 한 번 더 어때 이 자식아? 너 더 간부야? 뭐야 니가? 새끼들이 말이야. 야 똥따라야 뭐 들은 것도 없는 것이야.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기업에 싸고 말이야. 기업 싸고 있는 게 아니야 새끼야? 야, 말을 할 테면 하는 거지. 니네 똑바로 해 알았어? 네. 그러면 뭐 새끼야. 뭐 능력 안 되면 그만둬라.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가에 오니까 진짜 이건 제 자신도 사람 같지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욕을 해서 같이 있으면은 따로 불러서 욕을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참 그게 창피하고 나 부끄러웠었어요. 그 많은 여자 나이 어린 동료 아저 사무직 있는 그 앞에서 욕을 하고 너 이 새끼 잘라 분명히 자른다는다 뭐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한다든가 그 온갖 입에 담아서는 폭언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자리에서 칼 만들듯이 살인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 기사들도 폭언을 듣는 것이 폭행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그 폭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 아무나 기사를 불러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 칭찬이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강도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네. 사망 기사 사는 사망 거니까. 네네. 그러면 말을 기사 사망한 거 불러다가 듣기 좋게 알고 사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을 사해서 사고를 좀 줄이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고 저희 회사가 사고가 230%인데
사무실에서 불러다 호되게 혼을 내다 보니까 110%까지 다운됐습니다. 보험 수치가.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는 직장. 그리고 이 같은 비인간적인 현상을 묵인해온 노동조합.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여지가 없다고 한다. 제가 처음 버스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저 시골에서 저 살 때 동네 앞으로 차가 두 번 아침 한 번 오후 한 번 지나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야 정말 뭐 조금만 했을 때 다른 버스집 뭔지 쭉 따라가면서 따라가고 그랬을 때 버스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꿈은 이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고 씨는 욕설을 한 간부를 직접 고소했다.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해 기대를 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노조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아까워요. 저 간부들 돈 우리 조합비 뜯어다가 한 달에 12만 원씩 넘는 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를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뭔가 불합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집행부, 지부장, 지금 임기 연장에 혈안만 돼 있지 뭐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어요. 지난 13일, 향후 3년간 이 회사 노동조합을 이끌 지부장 선거가 열렸다. 출마자는 현 지부장 한 명뿐이었다. 찬반을 물은 끝에 현 지부장이 재선돼 21년 연임을 보장받았다. 찬사 157, 반대 38표로서 김영남 동지가 창의 지부장에 선출됐습니다. 성과합니다. 새 노조 집행부의 출범에 즈음해 사장은 폭행 사실을 제보한 고 씨와 최 씨 등 기사들을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집에서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문 앞에 밥을 먹이고 그래. 그러나 주인하고 짓고 주인한테는 물잖아. 이건 주인을 물고 주인을 짓고 그러는 그럼 만약 그 길러서 내가 애완견 내가 길리겠냐고 말이야. 저 분명히 그 두 눈도 자를 겁니다. 제가. 언젠간 너 정 이렇게 한다면 자르겠다 그래서. 김영 PD,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면 직장 내 폭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조가 없는 회사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현장에서는 법을 좀 더 엄격히 집행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폭행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네. 예, 사법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가려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가정폭력과 같은 식으로 이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했습니다. 이 직장 내 폭행을 고발한 노동자를 기필코 해고해버리겠다고 큰소리치는 경영자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못해서 한편의 블랙 코미디같이 느껴집니다. 2007년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부디 오늘 방송이 직장 내 폭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아가 그것을 영원히 추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감독관청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희 PD수첩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생각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라 쉬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